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러한 이유로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난 12주 동안 살폈던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서양 철학 사상에는 플라톤이 미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플라톤이고 플라톤은 철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서양 기독교 신학은 단지 아우구스티누스의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이것의 풀이와도 같습니다. 3절에서 1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죄에서 속량함을 받는 것, 마지막까지 인도되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보증은 계약금 또는 첫 회 불입금이라는 뜻입니다. 첫회 불입금 또는 계약금이 성령님이면 본 계약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첫회 불입금 또는 계약금이 되시는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니 본 계약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읽고 묵상하면 이 시편 8편의 말씀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지극히 미천하고 너무도 부족하며 정말 형편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까?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는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린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실 정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거나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은 물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속량해 주시며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토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의 토론에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바울은 고개를 가로젓고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작별을 구한 뒤에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은 4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에는 도시가 발달하는데 강과 바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는 그리스와 튀르키예 사이에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테로스 강 어귀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도시였고 당시로서는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고대 세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크기가 길이는 약 130m, 너비는 약 67m, 그리고 높이가 약 18m였고 기둥이 127개가 있었습니다. 그 기둥들은 모두 왕들이 헌납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었는데 유방이 24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에서 일을 볼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성을 팔고 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전에서 잡일을 도맡아 하는 노예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 그들은 신전의 노예라고 불리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가장 긴 기간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4년 또는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는 땅, 하지만 허영의 도시, 우상 숭배와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한 도시 에베소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켜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감사가 되었고, 그래서 그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순종과 함께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가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는 것, 즉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서 느슨해지거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순종과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부탁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예라고만 답변하는 것이나, 할 수 없는 일,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또는 억지로라도 봉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사한다라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와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살거나 감사 헌금을 자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과 감사는 지금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와 삶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지난 삶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감사가 있는 사람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니엘은 결코 순종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잡혀온 유다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국가의 부를 이루는 살아있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귀환 칙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과 소통한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 것은 두 가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기독교가 미미해 보였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경제가 발달한 도시답게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했고 도덕적 타락과
부정부패가 일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르테미스 신전과 관련된 종교와 상업은 에베소를 지탱하게 해주는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에베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른 교회들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같은 감옥에서 써서 보낸 편지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두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여겼기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선한 영이신 분이 악한 물질인 육체로 세상에 오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는 믿음만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는 모두 율법주의자를 지칭합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삼가라는 명령을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몸을 상해하는 일과 할례에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할례가 헬라어로 페리토메 둥글게 자르다인데 반해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카타토메 절단하다입니다. 레위기에서 죽은 사람 때문에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 그것은 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칼자국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할례파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다에서 봉사하다는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석은 예배에 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만족이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굴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 굴복함이 있고 스스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삶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럼에도 가족들과 친인척들,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배우자를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합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당신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아무리 따돌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지지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지지해주고 높여주어도 주님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정한 할례파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하면 유대교에서는 엄친아 중에서도 엄친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타고난 것과 애써 이룬 것 모두 그리스도에 비하니 태양빛 아래에 있는 촛불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율법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았고 주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교회답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더불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장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편 23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또 신구약 성경은 31,10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절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 1서 3장 16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자신들도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의 방언은 오순절에 외국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었던 외국어이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즉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비교적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이 소음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가 볼 때 자기 부모가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부모의 소리가 소음으로 들립니다. 혹 자신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구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것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비하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저는 비교적 늦게 컴퓨터를 접했는데 제가 처음 산 컴퓨터가 386 컴퓨터였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면서 이 정도의 성능과 용량이면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라고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게 주인은 평생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능을 가진 컴퓨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컴퓨터나 휴대폰이 아무리 고성능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나 휴대폰은 고철 덩어리, 플라스틱 뭉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과 교만, 무례히 하지 않는 것 등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이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감사드리기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극단적인 교조주의자가 되거나 병든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만 있다면 그는 도덕주의자나 사회복지운동가는 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외형적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끌려와서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무엇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이나 수고하여 섬긴 에베소 교회가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하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비롯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창문을 활짝 여십시다. 또한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미미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고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지키며 교인이 교인다움을 지킨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는 틀림없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닦기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닦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지라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언제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형식적일 때가 정말 많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만족감이 주어졌을 때만 드려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사회가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하고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 숭배가 만연했음에도 그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굳게 지킨 에베소 교회가 우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길이는 짧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은 그와 반대의 길을
거룩하곤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는 일에는 인색하고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성숙하여 그리스도인답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길 한 모퉁이가 닦이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